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매일 예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에어비앤비도 도전했어요. 그 작가님 그 이제 펜션에 머무르신 분들한테 그 참사례 음식도 이제 뭐 제공 판매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응이 더 뜨겁죠. 참사례 음식 뭐예요 이거? 참사례 음식은 이제 참사리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살리는 살리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살린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하여튼 공기 좋고 진짜 물 좋고 탄새 좋은 곳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먹거리도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게 뭐냐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이제 그 주변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먹거리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막 천골이 넘어가가지고서 막 나온 그러니까 나무를 산나무라고 또 달래 특히가 우리는 달래 산달래 파마를 안 쓰고 달래로다가 양념을 해요. 산달래 산에서 캔 달래 그게 다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까만 걸 더 쓰고 있어 그 달래 한 달래는 그러니까는 노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얘가 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표피가 두꺼워져 까매 그러면 그걸 하나씩 다 캐는 것도 문제인데 와서 씻어서 그걸 다듬는 게 문제야. 그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게 맛있으니까 파마를 넣고 해놓은 것보다 그게 너무 맛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맛을 이제 사철 즐겨요. 여름 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나물 뜯어서 데쳐서 냉동실 안 들어간 거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철이 얼마 안 돼. 막 나무 순 나오는 거 그런 어린 순을 따야 되는데 그게 막 다 같이 있잖아요. 올라와가지고 금방 올라오면 진짜 길어요. 보름이요. 그때 막 바짝 막 따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차차로 이제 일찍 나오는 거 늦게 나오는 거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때 따라서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그 뒤쳐가지고 냉동실에 물 잘박잘박하게 해갖고 넣어갖고 그래서 넣어놨다가 이제 오셔서 이제 해드릴 때는 그걸 해동시켜서 하면은 대개 내 나물은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뒤쳐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렇죠. 말린 나무라고 얘는 냉동실에서 그 보관됐다 냉동 해동해서 해놓은 나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 나물이 부드러울 수가 있어 이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나물 처음 먹어본다고. 전국적으로 다녀보잖아 사람들이 산채 정식 산채 좋은 것도 다녀잖아요. 근데 하여튼 내가 일부러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하겠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래. 이런 바보 진짜 처음이라고. 이런 법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또 더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뭐냐 도토리전. 도토리전을 밀가루 하나도 안 섞고 그래서 어떤 때 아 내가 미쳤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으로 돈 벌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이제 거기다 전분은 진짜 0.001% 그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 엉기라고. 그게 밀가루 일체 안 들어가고 거의 100%를 갖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렇죠. 그걸 드시려라도 한번 와봐. 진짜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식용유 안 쓰고요. 이게 이건 조금 그런데 뭐냐면 들기름을 그 양반 보면 안 되는데 방앗간에서 무슨 짓을 할까봐 가서 지켜서다가 와 그 정도예요? 아 몰라 그렇게 들리는 다 그러지 않겠지만 들리는 소리가, 맞아요 예, 그런 들리는 있어요. 소리가 있어서 고추 같은 것도 고춧가루 만들 때 아 막 그래갖고 이거다가 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진짜 그게 그래서 난 지켜서서 2시간 정도씩 지켜서서 짜갖고 그래갖고 그러고다가 물론 농사는 우리가 그걸 못 짜 한 해에 졌는데 농사거리가 없고 우리는 풀농사 짓다 그러니까 풀농사 짓는 거 사람들 싫어하고 해소해버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 가까이서 진 것들 사서 그런 거 이제 짜가지고 들기름하고 이제 비결이 그거지 산에서 이제 뭐 빌어주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서 큰 거 그거하고 이제 산딸래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우리가 고로쇠가 나와요. 고로쇠로다가 간장을 된장을 담아 거기에서 나온 그 간장 된장으로 간을 하고 그러면 그 맛은 어디 가서 찾지 못해. 이런 게 있었어. 식당 주방장들이 와요 한 번씩. 진짜요?
오지 그, 손님 중에 아, 손님 오지 중에서? 예, 손님 중에 오잖아. 예, 예. 그러면 모르면 내가 아 내가 자신감 있게 하는데 그쵸. 알면 쫄아. 쫄쫄이다, 왜? 우리. 뭐 나는 뭐 크게 뭐 배운 것도 그쵸. 없고 뭐 음식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것만큼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맛을 어디 가서 또 이런 것을 못 먹어 보니까 우리도 네. 다녀볼 거 아니에요. 네. 못 먹어 보니까 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데 주방장들이면 쫄아. 근데 어찌다 네. 그 사람이 미리 얘기를 해서 어, 또 음식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주방장님 와서 내가 어떻게 그쵸. 음식을 만들겠냐 그랬더니 아, 막 웃어. 그렇게도 네. 우리는요 그냥 우리 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편하게 해서요. 그래서 진짜 보면 도트리 전 같은 거는 그 양반들 절대 못 한다는 거지. 밀가루 섞고 시중에 나오는 그쵸. 부침가루 사서 그, 빨리 그쵸. 해고 그쵸. 막 그저 막 대량으로 해고 막 그쵸, 그쵸. 건강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제 생산성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고 막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어떤 거는 또 아르켜주기도 하고. 어 비법을. 비법을 네. 아르켜주기도 하지. 우리가 이제 네. 하고 있는 중에 네. 비법이라면 호박잎도 이렇게 그저 부친 게 하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채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네. 없을 때 대체는 되더라고요. 그게 호박잎도 일반적으로는 산채는 잘 어려우니까 네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채로만 하고 했는데 네. 사실은 처음에 이거 산채를 한다고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하, 어느 사람들이 저녁에 고기 구워 먹지 그쵸. 아침에 라면 먹지 그러니까는 이게 막 내가 나는 내가 건강해서 건강 밥상을 이제 그저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네. 아, 이게 내가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닌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막 쓰레기 이러면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그랬고 네. 그리고 특별히 한 거는 내가 건강을 이제 챙기고 보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도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걸 체험을 시켜서 가정에서 이제 만들어 먹게 했으면 네네, 좋겠다는데 네네. 젊은 엄마들이 지금 직장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쵸, 바쁘죠. 내가 너무 환상에 네. 젖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꿈을 갖고 시작했어. 네. 근데 이제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 것이냐 과연 그쵸, 맛있어야 되잖아. 그쵸, 맛있어야, 맛있어야 만들어 보고도 뭐 하잖아. 근데 그걸 못하나 못 이제 만들어 오는 것들을 이제 못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그러면은 만들어서 먹여보자. 이제 반응을 보자. 근데 하여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좋아했어. 이야. 방송에서 이걸 딱 폭발적으로 막 터트려줬잖아요. 방송... 밥 잘 주는 민박집이라는 거기서 방송을 다른 데 방송도 많이 했어. 근데 다른 데서는 하는 것들은 이제 상업방송이 안 되고 네. 하는데 여기는 상업방송을 하는 거야. 무료인데 또 네. 상업방송을 한 거야. 네. 밥 잘 주는 민박집 해갖고 네. 그냥 거기 집에서 민박집 뭐 항토집도 좋은데 네. 응? 밥으로. 밥도 잘 줘? 예. 끝났어. 야. 그래서 방송에 했는데 진짜 막 거의 2년간은 그걸 네. 막 손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방송 보고? 방송 보고 와. 그게 구름대 같이 몰려온다는 나 느낀 거예요. 아 진짜요? 어느 데 전화가 바로 와요? 막 어떻게? 예. 전화를 이제 네. 방송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거 막 그 내 거 막 그 네. 집전화 막 또 인터넷 또 막 네. 그지 막 뭐, 그 SNS 오지, 막 있잖아요. 정신없는 거야. 네. 그러면 막, 하여튼가 내가 급한 거는. 사람 예약받으려면 사실은 10분도 걸릴 때. 그쵸, 그쵸. 그러면, 예. 그러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아, 죄송해요. 아는 사람, 아우, 미안해. 막 죄송해요.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 다 넘기고 해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오는 것도 다 못해줘.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 이튿날부터 슬슬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거 받지, 받고서 네. 이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뒷날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래서 못했어요. 해서 막 해갖고 또 문자 보내고 해갖고 하는데 지금도 뭐 얼마 전에 온 사람도 예약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비수기 왔다고 하더라고. 한번 적어놓고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꼼고 이제 아, 이 집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찮게 했던간에 뭐 꼭 예약에 찼을 때만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밥상을 했는데. 추가로 하나 더 해서 이제 그잖아 네. 집에 가서 먹지 못할 밥상을 했잖아 네. 차려 먹지 못한 근데 요즘에 겨울에 배추 쌈밥을 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 건강 관리하면서 네. 뭐를 가장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나는 그때 돈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저비용으로다가 또 이제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거 네. 봐야 식재료를 네. 이제 먹거리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로다가 이게 건강 먹거리를 이제 그 해서 내가 건강에 이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서 이제 아 이게 이거는 여기 와서는 좋다고 하고 하름끼는 먹는데 아 나는 제발 가정에서도 먹겠으면 좋겠는 거야. 네, 네. 그 사람들도 그거 원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차려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되 올겨울에 이제 지금 배추 많이 확보해놨어요. 네. 생된장에 고르쇠 간장 된장에다가 예, 예. 거기서 이제 좀 그 거기 정말 정이 넣어야 될 건가루 이런 거 최소한 네. 꽃감도 있으니 넣고 네. 그러니까 그 쌈밥을 해서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미밥을 먹어야 기본인데 현미밥도 예, 그니까 현미하고 잡곡하고 그 비율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비율도 해서 내가 정말 내가 먹는 밥상 건강 밥상을 차려서 이제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갖고서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아, 그 이제 아까 이제 펜션 뭐 고기 말씀하셨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죠? 못 구워 먹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고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안 먹죠. 예. 네. 안 먹는데 네, 네. 이제 시설을 했어요. 왜냐면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남편은 또 아니에요. 네네. 네. 이제 뭐 상호 뭐 뭐랄까. 그렇죠. 예. 상호 조약에 의해서 네네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기를 갖고 오면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구워 먹을 수 있죠. 바베큐장은 멋지게 해놨어요. 아. 지금 겨울에도 나무대가 따뜻하게 해줘요. 우리 남편이 아주 따뜻하게 해줘요. 아,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오겠네요. 네, 그것도 예. 해줘. 그 작가님 이제 그 이거 뭐 꽃가마 펜션을 이제 계속 해오셨던 거고 네. 이제 올해 이제 에어비앤비까지도 또 도전을 해보셨다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숙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직접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네. 에어비앤비는 이제 네. 그러니까는 도시 쪽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 일단 시범을 해봤어요. 네네. 우리는 에어비앤비 아직 안 못 올리는데 네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있어서 이제 네. 보니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신기해요. 매일 네. 예약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예약이 돼요. 그래갖고 뭐 이런 게 돼. 우리는 사실 매일 오면 못해요. 우리가 네, 직접 네. 해주는 거를 네. 매일 하면 우리가 여름에 성수기 때 매일 해보잖아요. 네. 지쳐요. 그 지치죠, 당연히. 근데 서울에서 네. 하는 것들은 이제 청소업체가 딱 그 청소를 아주 전문업체가 딱 해줘요. 네. 그렇게 우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네. 이제 그 공간 조성해서 하는데 석촌호수 아시죠? 작은 석촌호수 성취가 끝나. 뷰가 좋구나 뷰가. 네. 뷰가 너무 좋아. 오늘도 네. 거기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이런 데는 우리도 한 번씩 가서 자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여기 서울에 오면 한번 거기 가보자. 근데 네.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우리도. 네. 그렇게 갖고 네. 에어비앤비도 도전했어요. 아 그럼 주변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고. 있어. 그분이 네. 뭐 때문에 도전 받았냐면 네. 1년을 지금 예약을 받아서 네. 1년 전에는 예약이 완진되는 거예요. 뭐야? 거짓말이. 네. 그러니까요.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아. 근데 네. 한 번은 등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365뭐 숙박을 했는데 365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게 대냥이 된대. 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에어비앤비의 시스템이면 네. 되고 우리가 직접 사실은 매일 하는 건 안 되고 네. 그런 시스템이면 에어비앤비 네. 시스템이면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10월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네. 한두 달 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하고 문경의 펜션 운영하고 네.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11월 때까지도 잘 됐어요. 네네네. 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예약이 이제 주말에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주중에도 되는 거예요. 뷰가 좋으니까 또 밤에 그런 그쵸. 것도 있고 그리고 요금도 엄청나게 해도 사실은 거기가 네. 와 그래서 아 그 정도 해도 여기는 이제 사람이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또 내 심리적인 만족도 네. 크잖아요. 그걸 채우러 온 거야. 어머 너무 좋아. 매일 예약이 된다는 게 신기한 네. 거예요. 아 그럼 조금 해보시면 좀 뭐 어려운 점? 힘든 점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네. 처음엔 잘 못해가지고 네. 관리 대행사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알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못하고 맡겼던 부분인데 네.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난방 있잖아요.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밤에 조금 추웠어요. 이게 내가 이건 어떻게 아 보일러가 잘 안 돼가지고 보일러가 이제 작동을 잘 못한 네, 거 사실은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뭐 그 소리 이제 그 들었는데 우리가 서울 마침 가 있을 때라서 네. 이제 그 소리 듣고선 갔어 우리가 네. 직접 가갖고 네. 보니까는 이제 온도 처음 애초 이제 온도 올려놓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네. 우리 직접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가서 해주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이제 네. 거리상의 문제라서 그것이 금방 못 뛰어가는 못 뛰어가갖고 금방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관리협착 해줬고 이제는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직접 해요. 네. 그러면 하여튼 뭐 급하게 이제 급파 요원들도 이제 주변 배치했고 네. 청소 아직 전문 업체 깨끗한 데서 해는 그런데 했고 네. 그리고 관리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일정 이제 또 자기들이 이제 또 소개해주고 했으니까 네. 이제 또 해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막 급하게 뛰어가야 될 그 부분들이 이제 청소 문제도 내가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때 직접 가서 못하는 부분인데. 네. 하여튼 그러네 그런 부분이 어렵네요. 아 그러면은 그 관리업체한테 그 대행을 맡기면은 네.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우리가 대개 이제 기본 시스템은 네. 이제 얼마입니다 라고 네. 예약 이제 뭐 요금 해갖고 마음에 들으면 네.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또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서울 그 에어비앤비는 10시 그러니까 체크인 해갖고 아니야지 2시 체크인 10시 정말 체크아웃 되거든요. 1시간 더 연장하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죠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관리 대행업체에서는 난 처음에 그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응대보시라는 게 기본 질문에 대한 것들은 네. 거기서 해주게끔 네. 시스템이 됐고 정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또 뭐 전화상으로 하든지 네. 뭐 해갖고 문자로 하든지 이렇게 네.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가장 사실은 크죠. 아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선택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청소도 시켜서 하고 뭐 예약도 알아서 받고 응대보시 뭐 응대도 해주면은? 그렇게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멀리서 할 수 있고 하지 관리 대행이 아예 다 맡기면 네. 투자 개념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예 맡겨갖고 네. 이거 해갖고 얼마 뭐 우리 네. 100만원만 줘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소득을 더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네. 욕심 해야죠. 있잖아요. 네. 직접 우리도 처음에 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투자 개념으로 방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세 개, 두 개 들고도 세 개는 있어야 네. 돼. 네. 관리하는 사람이 네. 붙여줘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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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선 조금 처음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네. 이제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응대하고 청소는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맡기고. 지금 못하는 부분이냐 그거는 응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이거 떨어졌어요 저거 떨어졌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 대행업체에서는 전체적인 거 지금 우리가 해당해도 안 되는 부분들 네. 그죠?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그 막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관리 측면에 뭐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했던 부분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해주고 우리가 정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거기서 해주는 걸 하고 예, 투자 개념이냐 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느냐 이거는 또 그런 두 부류의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이제 지금 삶 행복하시죠? 아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응?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 결국은 자기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만족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말려 이제. 아 진짜 이제 남편분도 더 어떻게 보면 신뢰도 많이 하시고 더 힘을 실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랬었죠. 처음에 그게 안 맞아서 그쵸, 같이 이제 남편은 직장이라고 나는 안에서만 살려놓고 했는가 이게 머리가 두 개 머리가 막 싸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사람의 둘이가 우리 끝날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네. 이제 같이 살아가는 방법 배워야 되잖아. 그래갖고 서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거 일정 부하기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이게 사람 맘 먹기 달렸다 하잖아요. 아, 네. 성장 읽기 가족 여러분.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제 있는 그대로 전 누구한테 아첨 일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처음에 사실 어려웠어요. 생존으로 이제 귀촌 생활 해갖고 했는데 지금 기능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또 나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 사람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쵸, 그쵸. 내가 노력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는 내가 핸드폰에서 늘 뚱뚱뚱뚱 하면은 돈 들어오는 소리하고 그냥 어느 소리가 달라. 그러면 돈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도 이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희극하고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귀촌 생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실패한 사람들도 이제 실패를 거듭 담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실패를 이제 나름대로 한 거죠. 막 꽃감 만들면서 펜션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네. 물어보기도 했고. 왜 안 그러겠어? 내가 이게 하던 일이 아니고. 그쵸, 새로 그쵸.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인데 내가 그쵸. 왜 이걸 해야 돼? 네. 전화 생활 하면서 글쓰기 하고 싶었어. 작가 되고 싶어서 이랬는데, 갑자기 생존 경쟁으로 가야 되고, 글을 어디는, 책을 10년 동안 안 읽었어요. 어쩌면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 지금 잡고, 정의,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세세에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 며칠 걸리지만, 네. 가능한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걸로다가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네. 정말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귀촌 겁내지 마세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교육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귀촌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이제 펜션을 가면 뭐 이런 얘기들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되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식사들을 하고 가시고 한끼 정도 하시고 가셔요. 그렇구나. 이제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약간 도전 의식 그런 약간 열정 이런 거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인터뷰하면서 동기부여도 막 되고 막 감사합니다. 좀 대단하다 진짜 이 생각도 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작가님 만나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